자, 권한쟁의 심판이네요. 자, 지방의 의원과, 자, 의정, 지방의 의장, 자, 의장 간의 권한쟁의가, 자,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인지, 자, 아니죠. 자, 지방의 의원과, 자, 지방의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자,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자, 헌법재판소 관장하는, 자, 지방자치 단체, 자,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 헌법을 보면, 자,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이제 헌법재판소법이 좀 더 자세하게 좀 해놨죠. 자,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자,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자, 국회, 정부, 법원 및,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했고, 자, 국가기관과 또 지방자치간의 권한쟁의 심판. 자, 그리고, 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자, 요렇게 또 규정되어 있어요. 요. 자, 요렇게 헌법이랑 헌법재판소법에 이제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요 지방자치 상호간은 상이한 주체 간에, 자, 상이한 주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다. 상이한 주체 간. 자, 상이한 주체가 되는데, 야, 지방의 이 의원과 그 지방 단체 소속이죠. 자, 지방의 의원과 의장, 지방의 같은 지방에 속해 있는 그 의원과 의장은 상이한 주체를 볼 수 없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 비슷한 게 계속 나오니까 한번 잘 비교해서 봐주세요. 자, 이번엔 교육감과 해당 지자체 사이의 권한쟁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교육감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 사이의 내부적 분쟁, 자, 내부적 분쟁이죠. 자, 상이한 주체라고 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속하지 아니한다. 자, 지자체 상호간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한, 자,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없다고 봤는데요. 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규정하는 이 조항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 조항의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헌법재판소법 62조, 자,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시,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또는 시군 및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 자치구간의 권한쟁의 심판. 요렇게 한정적으로 규정되죠. 예, 교육감, 자, 해당 지방자치장 사이, 오, 사이는 좀 안 돼 있죠. 교육감과 해당 지자체 사이. 자, 헌법을 보면, 자,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자,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률로 정해서 이 법률에 따라 이 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법 그런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한 거죠.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 헌법에 따른 법률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에 한정해서, 자, 권한쟁의가 인정된다고 본 거예요. 자, 지방자치의 종류는 법률을 정하는 거고, 그 법률에 따라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이 한정한 거죠. 그 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규정을 자,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 거예요. 요거에 한정돼서 권한쟁의 인정된다.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자,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예시라고 봤죠. 예시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그거랑 구별해야 돼요. 자, 3호와 1호 구분해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자, 교육감과 해당 지자체 사이, 여기 포함되지 않죠. 요, 가나다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아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자, 지방의회와 지자체 장간의 분쟁,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인지, 이것도 앞에서 봤던 그 포함되어 있지 않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자, 지방의회와, 자, 의결기관의 지방의회, 자, 그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 자, 이것도 내부적 분쟁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속하지 않는다. 자, 행정심판 재결청지 광역지자체장과, 자, 지자체 간 권한쟁의. 자, 행정심판 재결청지에 있으니까 이거는, 자, 국가사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에 해당해요. 요 광역지자체장. 자, 그러면, 자,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 권한쟁의 종류에 속한다. 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자, 재결청해지, 행정심판의 재결청해지에 있다면, 자, 기초지방단체, 자치권한이 침해되었으면 이러한 권한쟁의 심판은, 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이에 해당한다. 그쵸. 원래 앞에서 봤듯이 자, 지자체장과는 권한쟁이 속하지 않는데, 권한쟁이 해당하지 않는데, 요게 광역지자체장이 재결청 지지에 있을 때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의 권한쟁이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에 기간소송이 제외되는지, 요거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있죠. 기간소송. 기간상무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 기간소송인데, 헌법재판소법 제2조 규정이에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이렇게 행정소송법에서 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권한쟁이에 속하는 것들은 기간소송을 제외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이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이렇게 해석해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기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되는 소송은 기간소송이 돼서 이렇게 제외된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이에 관해서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이 심판에 관한 규정이 예시적 조항인지 좀 전에 봤죠? 좀 전에 얘기했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이는 예시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봤고, 이거 국가기관 상호 간은 예시적으로 봤어요. 두 개 다 구분을 잘 보셔야겠죠? 헌법재판소법 62조 1항 1호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이 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이 심판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러다 한정적, 열거적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헌법은 그냥 국가기관 상호 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은 이 국가기관 상호 간을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으로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열거적으로 했죠. 이게 지방자치단체 아까 그거랑 다른 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을 정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었죠. 그러더니 그 법에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한정해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본 거고, 요거는 그냥 국가기관 상호관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정적 열거적으로 했다라도 이건 예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그리고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이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바,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장 이 헌법조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권한쟁이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 국회의장 여기 열거된 것에 속하지 않지만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설치한 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요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권한쟁이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국가기관이란 그래서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이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이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을 것. 그러면 이렇게 권한쟁이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요렇게 요거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국가기관 상호간 요 헌법재판소법에 이은 요 열거된 것들은 예시다. 예시로 해석해야 된다. 국회의원의 그래서 권한쟁이 심판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을 그래서 인정했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에 선출된 헌법상의 국가기관이고 그 개개인이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법률안 제출권, 심의피고권 등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권한쟁이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권한쟁이 심판 똑같은 당사 능력. 날치기 통과에 대하여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이 심판 청구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권한쟁이 심판 당사자가 되느냐, 될 수 있다고 봤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이 심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아까 봤던 것처럼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는 사 그런 자가 이제 권한쟁이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외통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죠. 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권 가지고 있고 이 법상, 국회법상, 우사정리권, 국회법상 이런 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속 주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합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대가 헌법에 설치된 기관인지가 문제인데
자, 헌법은 이렇게 위원회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위원회 출석하여 이렇게 보고한 의견을 진술할 것. 자, 의원회는 또 요구에 의해서 자, 국무총리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위원회 규정이 있으니까 위원장도 이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본 거죠. 자, 그러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권한쟁의 심판에 당사 능력이 있다. 자, 국회 상임위원장의 의안 심사 권한이 자,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인지. 예, 이거 아니죠. 자,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한 의안, 청원들을 심사하는 권한은 자,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 고유한 권한이다. 자,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자,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전제로와 자,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자,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좀 전에 봤죠. 권한쟁의 심판 당사 능력 있는 거. 자, 헌법에 설치되고 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죠. 자, 이건 위원회 고유한 권한이다. 자, 이게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죠. 국회의장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니까 요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예,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자,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건 이제 그래서 피청구 적격이 없는 자다. 그래서 부적법하다. 당연히 국회의장도 예, 당사 능력은 있지만 요 피청구 적격 당사자 적격 소송을 수행할 만한 그 적격이 있는 게 아니죠. 국회의장은. 자, 그래서 요거는 부적법하다고 봤어요.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 이거 상임위원장과 또 비교해야겠죠. 자,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없다. 자,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 인정되지 않는다. 자, 소위원회는 자, 일단 헌법이 없죠. 자, 헌법상 기관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자, 소위원회, 자, 국회법의 소위원회는 규정이 있는데 자,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담. 자,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이렇게 소위원회 설치는 위원회가 할 수도 있고, 자, 폐지하는 것도 소위원회를 폐지하는 것, 또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죠, 소위원회는. 그래서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폐지된 거예요. 자, 법률에 의해 설치, 폐지가 된다. 자, 법률에, 자, 위원회 의사로, 자, 설치, 폐지가 자유롭게 되죠, 이렇게. 자, 이런 기간은, 이제, 헌법상 기관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요거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자, 정당, 자, 교섭단체가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야, 최근에 나온 판례에서 이게 부정했죠. 자, 정당은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 정당이 교섭단체가 된 경우에도 교섭단체도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 자, 정당은 자, 국민의 결사죠. 결사. 자, 국민의 결사. 자, 성격은 비법인 사단이라고 봐요. 자,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죠. 자, 당연히 그래서 정당은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 교섭단체.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예, 이번에 나온 이제 헌법 재판소 결정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교섭단체는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죠. 부정된다. 자, 교섭단체는 헌법상 없죠. 헌법 규정이 없죠. 예전에 한번 이게 규정 한번 봤었는데요. 자, 교섭단체는 헌법에 없어요. 그래서 헌법상 설치된 기관이 아니다. 자, 교섭단체. 자, 헌법상 설치했어. 자, 그러나. 아까 헌법에서 설치했던 바로 그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교섭단체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국가인권위원회.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었는데.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자, 이것도 없죠. 자,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섭단체와 마찬가지로 자, 헌법상 기관이 아니죠. 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자, 임무를 수행하고 자,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지만 자, 오로지 법률 설치 근거를 둔 거, 요거는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죠.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오로지 법률에 설치 근거 둔 거, 자, 헌법상 설치가 돼야 돼요.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로서 국가기관은 자, 받듯이 좀 전에까지 계속 받듯이 자, 헌법에 의해 설치될 것,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을 것, 자, 그리고 분쟁 해결 방법이 없을 것.
자,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면 자, 권한쟁의심판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로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중앙선관위, 자, 각급선관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 여기 당연히 근정되죠. 자, 중앙선관위와 각급선관리위원회는 자,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헌법에 보면은 자, 각급선관위 관리위원회에 대한 또 규정이 있어요. 자,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법률을 정한다. 그래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결국 이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 자, 그리고 선관위법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선거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각급 선관위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된다. 자, 국민이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야, 국민이 국가기관이 아니죠. 네. 자, 국민은 자,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자,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려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 할 수 없다. 네. 헌법에 설치 아니죠. 자,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려적인 권한 이것도 아니고 자, 국가기관이 아니죠. 자, 권한쟁의심판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 그럼 국민은 뭘 해야 돼요? 원래 헌법소원을 해야죠. 왜 권한쟁의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헌법소원을 해야 된다. 본인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가야 된다. 권한쟁의가 아니라 자,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 네, 해양수산부 장관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 인정했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자, 해양수산부 장관도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자, 행정각부를 구성하는 자, 국가기관에 있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자, 그러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도 자, 우리 헌법에 행정각부가 있잖아요. 행정각부 규정이 있으니까 헌법에 설치된 기관이다. 자, 그리고 독자적인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불용팔포권도 있고 이것저것 또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니까 자,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자, 요 정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 요 헌법재판소법이죠. 헌재법이네요. 헌재법에 자, 국회 정부 법원 자 요청부 정부에 들어가죠. 정부에 정부에는 정부 내부에 각 부가 다 들어가죠. 행정 각 부뿐만 아니라 다 들어갑니다. 요 정부에 속한다. 자, 지자체장이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자, 아까 봤듯이 지자체장이 자 행정심판에서 재결청에 지지 있는 경우 네,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라고 봤죠. 자, 그럼 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장도 내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자, 원칙은 근데 안 된다. 자, 원칙은 안 되지만, 자, 예외로 아까처럼,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재결청의 지지처럼, 국가이임사무를 하고 있는 경우는 지자체장도 할 수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원칙적으로는, 자, 권한쟁의 심판장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 국가이임사무에 대해, 자, 국가기관의 지휘에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행정심판 그 재결청의 지휘 있는 거 떠오르시면 되겠죠. 자, 국가이임사무 국가기관의 지하에서는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자, 법률의 재개정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피청구인 적격은 누구냐? 근데 이제 국회죠.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자,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 적격을 갖는다. 법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적 책임.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 피청구인 적격이 있다. 법률의 재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경우는 자, 그렇죠? 법률 그럼 재개정 행위는 누가 법적 책임을 지냐? 자, 국회죠, 국회. 자, 국회가 피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국회를 상대로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되는 거지. 밑에 무슨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를 상대로 해야 된다. 법적 책임을 지는 자, 그래서 법 개정 행위, 요 재개정 행위는 자, 국회다. 의장을 대리하여 자, 법률안 가결 선포를 한 자, 부의장. 자, 부의장에게 피청구인 적격이 있느냐? 저희가 없다고 봤죠? 자, 국회 아까 좀 전에 봤죠? 자, 바로 직전에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 법적 책임을 지는 자, 그 자를 상대로 청구하라라고 했죠. 자, 국회 부의장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자, 국회 부의장은 자, 위임에 따라 그 대리한 거에 불과할 뿐. 자,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자,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의장 가결 선포 행위, 행위에 대한 거니까 가결 선포 행위는 이제 책임을 지는 건 국회 의장이다. 부의장이 아니라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라. 자, 국회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자, 국회 동의권이에요. 자,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냐? 네, 안 된다고 봤죠. 요, 제3자 소송 당담. 자, 제3자 소송 당담이에요. 자, 제3자 소송 당담이란, 자, 권리관계 주체가 아닌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송 수행권을 보게하는 걸 말하죠. 되게 특별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이제 타인의 권리, 그렇죠? 권리 주체가 타인이에요. 타인이 권리인데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해야 가능하죠. 자, 법률에서 정할 것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원래 제3자 소송 당당이라. 원칙적으로 전유에서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3자 소송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분야, 법률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국회의원,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할 수 없다. 자기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동의권, 국회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한 거죠. 이거는 이제 타인에 대한 소송을 한 거로 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인 국회의 동의권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할 수 없다. 자, 소수파 의원이 국회 동의권 침해를 위한 다툴, 작격인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3자 소송한다가 지금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 이것도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자, 소수파 의원들. 자,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다툴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 되게 자주 나오죠. 그래서 제3자 소송당 인정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없다. 자, 국회 동의권 또 나오네요.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없죠. 자, 예산의 국가의 부담이 될 게. 자, 예산의 국가의 부담이 될 게 국회 동의를 요하죠. 자, 국회의원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는데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예산의 요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적격이 있냐 되지 않는다. 앞에서 나왔던 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요거는 좀 특이하게 반대 의견을 물어봤어요. 헌법재판소에. 자, 제3자 소송 담당을 인정하는 헌재 반대 의견. 헌법재판소 반대 의견은 제3자 소송 담당을 인정했거든요. 자, 그에 따르면 의원 1인이 혼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냐. 예, 요거는 헌법재판소 반대 의견을 알아야겠죠. 이거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한 명이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봐요. 반대 의견도. 자, 실체를 갖춘 집단이니까 교섭단체 같은 실체를 갖춘 단체가 이제 제3자 소송 담당 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도 방금 봤어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 요 반대 의견만 봐볼게요. 자, 제3자 소송 담당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자, 적어도 국회 교섭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봤죠. 자, 그래서 반대 의견에 의하더라도 완전 소수나 이게 한 명 혼자서 할 수 없죠. 자, 개인의 독자적인 권한쟁의 심판은 부적법하다. 자, 반대 의견에 따라도 어느 정도 실체를 갖춰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예,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요걸 함정 문제 냈네요. 자, 의원 1인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자, 독자적인 권한쟁의 심판은 부적법하다. 어느 정도 실체를 갖춰야 된다. 반대 의견에 따르면. 자, 법정 의견은 제3자 소송 담당 인정하지 않았고요. 야, 그거랑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자, 의사 진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에게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네, 방해를 했다 하더라도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죠. 자, 심의 표결에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까지 한 국회의원에게도 자신의 심의 표결권을 다시 심의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네, 뭐 방해 정도에 따라서 인정하 의원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의원도 있는데요. 좀 심하게 본인의 심의 표결권 행사할 마음은 없이 그냥 다른 투표 행위나 이런 거 다른 의원들의 이제 심의 표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봤고 좀 그렇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의원들은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봤어요. 뭐 나름대로 그 구체적 사정을 좀 따져서 헌법재판소 거 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의사진행을 좀 반행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예,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적격 인정된다. 그 방해한 의원으로.